Oh, my God.
주 예수와 나를
내가 고판하신 주님 우리 좀 알아 그대가 고판하신 주님 우리 좀 알아 할렐루야 바다를 높이 들고 우리 위대한 고난하신 우리 주 예수 위대한 고난하신 우리 주 예수 주여 할렐루야 왕께 찬양하네 위대한 고난하신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나가신 주 우리 주 성령 이 바람을 높이 들고 왕께 찬양 위대하고 나가신 주 우리 주 성령 위대하고 나가신 주 우리 주 성령 주의 성령을 위대하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를 찬양하니 찬양하니 주를 찬양하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성경치 주의 성령이 내게 그게 따라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시대는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만큼 생활도 다양합니다. 사람도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일이 막히고 막히고 막힐 때는 때로는 조상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 부모를 탓하지 않고 내 형제들, 내 가족을 탓하지 않고 돈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우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을까? 반드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을 찾습니까? 그것은 우리만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해버리고 가장 약한 사람을 들어서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때로는 우리의 상식 밖에서 주변 사람들 들어볼 때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되고 이 오해가 편견을 넘어서 내가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는데
내가 현재 저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조건 아무리 앞뒤를 다 계산을 해봐도 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사람을 깔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내가 평소에 업신여기고 깔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으시더니 세상 사람이 깜짝 놀라는, 감히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아니면 약 10주 동안 성령의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두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서 모세는 레위라는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출애굽기 28장 1절에 최초의 이 지상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신 제사장은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바로 역시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전부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혈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시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세를 돕는 자, 모세를 섬기는 자, 모세의 심부름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광야에 나왔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20세에서 50세까지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를 20세에서 50세까지만 계수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을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세워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너무나 찢어지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많은 짓눌리는 환경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육중한 바위가 나를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카우트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쓰실 때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인물을 보지 않습니다.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이 땅을 120세 나이로 떠날 때에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 옆에 가장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나를 섬기던 몸종 같은 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스라엘 대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사실 앞에 이 사람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12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목회자는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 직분자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세우십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두 번 하게 하셨는데, 바로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땅 떠날 때 안수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 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인생이 판도가 바꿔져 버립니다. 우리는 팔자 운명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 운명 이야기는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을 만났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남녀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불구자입니다. 장애자입니다. 하반신을 서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나왔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 오늘 왜 이 사건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현상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남녀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일어납니다. 기도 생활이 일어납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을 때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성령의 사람과 손을 잡을 때에. 오늘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남녀소 안전병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의 시차를 두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잠시 전에는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가운데입니다. 뛰면서 걸으면서 춤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국교회에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제3의 성령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할까요?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는 나이 30세가 될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남의 이국 땅에서 한 사람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이 사람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잠시 전까지 노예였습니다. 잠시 전까지 이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을 국무총리 시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운명 팔자를 논하기 전에 내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내가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장 정상에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온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 특별히 이 민족이 특별히 한국 교회가 주여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오직 믿음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힘쓸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보름 동안 14일 동안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집회를 강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잡아주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님 광 누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결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머리 되게 하십니다. 위에 있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든 질병에 치료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천조각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어떤 말의 능력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입에 권세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오늘 여러분 주님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 중심의 사람입니다. 회막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마음대로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으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 받으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아무나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하나님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머나먼 길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자리가 오시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으니 성령을 따라왔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편 11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거기 와서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가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소개되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는 각 시대의 교회들을 말씀하는데 한결과 지금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결론은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모세가 광야길 40년 걸어갔는데 광야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이 요단강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야 마지막 지점이 요단강 건너니까 가나안이에요. 오늘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걸어갔던 이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7장 38절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마지막이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영적으로 보았더니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더니 그 광야가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광야의 마지막
꼭지점이 가난이라면 교회의 마지막 꼭지점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이 끝나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며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에 왔을 때 그가 한 돌을 베개에 누워 잤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이 베델은 어떤 곳을 말씀합니다.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사닥다리가 놓아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 사닥다리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해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으니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복, 세상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복,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으니 세상에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짓눌려 살아도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중의 복을 받았으니 이 복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오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매사가 말 한마디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어떤 일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분별이 어떤 것일까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사람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잠을 자고 똑같은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2명이 편이 갈라져 버립니다.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이 긍정적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왜 돌아갑니까?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우리 저기 들어갔다 다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해버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갈라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까마득하게 잠시 전까지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10명은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저 땅에 들어가 다 죽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한 택하신 가정인데 늘 불평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보다도 더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은 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환경을 바라볼지라도 나는 절망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십니까? 성령을 받았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 편에 하나님 서 계세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성령이 함께 하셨던 이 여호수아는 과연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10명의 백성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 나는 메뚜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겸손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은 겁쟁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똑같이 만났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것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말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볼 것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봅니까?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봤더니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환경이 내가 무서워서 상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똑같은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자신을 봅니까? 왜 환경을 돌아봅니까? 오늘 나 자신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 자신을 내가 보면 나는 절망만 그리고 나 스스로 한숨 소리만 나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나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다윗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딥니까? 사망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 내가 거기서 있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 믿음의 시선을 나를 보지 말고 주님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이 되며 세계 군사 대국이 되며 세계 정치 대국이 되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는 어떤 일에서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내가 이 땅에 돈만 벌려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생활에서 충성되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장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며,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는 오직 가정주부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아의 자녀들은 학업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데,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은 내 몸이, 내 작은 이것이 무엇이 큰 일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 기억합니다. 한 방울의 빗방울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어요. 하늘이 모래알이 모이면 큰 빌딩을 짓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남을 섬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항상 섬기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나는 섬기려 왔노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섬기는 자세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를 섬기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가족들이 있으면 이 가정은 불편합니다. 불행합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천국의 사람들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기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6절에 요단강 사건이 있고, 또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면 여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요단강에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길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었을 때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8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궤 안에 궤짝입니다. 궤짝은 두 돌판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두 돌판을 들어가 있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갈라지지 않는 곳을 밟았더니 갈라져 버립니다. 무엇으로 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궤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도 밟았더니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라지질 않아요.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릇은 그릇인데 무슨 그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제는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돌비는 어디에 담겼습니까? 궤짝에 담겼습니다. 궤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정곡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내 하나님 그릇된 내게 무엇이 있나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법궤가 되십시오. 언약궤가 되십시오. 내 인생 앞에 요단강 같은 것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돌아설 때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리세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래서 말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나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유창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을 보아도 태양을 머물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태양아 머물러라 했더니 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내다볼 때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먼지 같은 존재가 태양에 머물렀더니 천체에 태양이 머물러 버렸습니다. 입에 권세가 와요. 오늘 여러분 입에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가는 데마다 축복을 심으세요. 남을 칭찬하세요. 교회 세우는 일에 서세요. 목사님 세우는 일에 서세요. 그 모든 결론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버리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하더라. 입이 달라져요. 속의 인격이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성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이 첫째 여러분을 자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십시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시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